안녕하세요. 자, 블링입니다. 지금 세수하고 나왔어요. 조금 서둘러야겠어요. 4시가 돼버렸어요, 벌써. 네, 트럭을 앞으로 뺐고, 제가 유리창을 닦고서 앞으로 뺄 수가 없었어요. 저 트럭이 막고 있어서. 그래서 지금 볼일 다 보고 출발하는 겁니다. 일을 하나 더 해야 될 수도 있어서 서둘러야 돼. 네, 벌판이죠. 예, 여기는 이제 알투스라는 도시예요. 뒤에서는 태양이 떠오르고 있고 앞에는 아직 달이 떠 있고요. 아쉬운 마음에 슈퍼문을 한 번 더 봤어요. 그렇죠? 그래도 뭐 며칠 동안은 저 달이 계속 뜨겠네요. 그죠? 살짝 찌그러졌어요, 오늘은. 그건 그렇고 거의 다 왔어요, 오늘 일할 창고에. 몇 킬로만 가면 되냐면요, 10킬로만 가면 됩니다. 이 길 옆에 있어요. 지금 이게 62번 지방도로인데 길 옆으로 바로 창고가 있더라고요. 창고에 가서 이제 이게 무게를 다시 달아야 되는데, 창고에 지금 전화해서 저걸 있냐고 했더니 투 블럭 떨어져 있는데 있대요. 근데 가게가 복잡하다고 와서 슈퍼바이저한테 설명을 듣고 가라네요. 얼마나 복잡하길래. 예, 아무튼 다 왔어요. 다 왔습니다. 이제 첫 번째 이삿짐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일처리가 빨리 되면 달라스로 후다닥 가가지고 이삿짐을 실을 거예요. 샌디에고로 가는 이삿짐을 오늘 실어야 됩니다. 얼마 안 돼가지고 뭐 헬퍼도 필요 없어요. 그냥 말 그대로 트럭 안에다가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. 쌓을 필요도 없을 거예요. 공간이 많고 물건이 워낙 적어가지고 1000파운드도 안 되거든요. 1000파운드도 안 되는 거 싣고 샌디에고로 갈 겁니다. 가볍게 갈 거예요. 알투스 동네가 보이고 있습니다.
끝났어요. 야, 그 오래 걸리네요. 일찍 시작했는데도 오래 걸려요. 11시 28분입니다. 지금 3시까지 그 폴트워스에 가야 되는데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오. 아, 지금 후다닥 여기 무게 재러 가는 거예요. 무게 재고 이제 여기서 사무실에서 그쪽으로 오기로 했어요. 제가 조금 바빠서. 아직 54마일 창고로 가려면 더 가야 되는데요. 창고에 전화는 했어요. 원래 그 사무실에서는 제가 이제 3시 정도에 갈 거라고 했는데 4시 돼야 도착할 것 같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길이 막히고 있어요. 조금 폴트워스 쪽에 가면 또 길이 막힐 건데. 싫었어요. 지금이 6시 몇 분이야? 아, 5시 44분이네요. 지금 진짜 급하게 창고에 와가지고 물건 다 싣고 지금 창고 매니저하고 맥주 사러 갔다 왔어요. 창고 매니저 맥주 좀 사줬죠. 그래서 맥주 가지고 해피하게 갔어요. 늦게까지 기다려줬기 때문에 원래 5시에 문 닫는 건데 싫어줬잖아요. 그래서 제가 땡큐 했습니다. 맥주도 사주고 제 것도 맥주 한 캔 샀어요. 오늘은 여기서 그냥 여기서 스테이 해야 돼요. 그냥 잠깐 팔만 닦았는데 임시 방편으로 살짝 씻고 자는 수밖에 없어요. 할 수 없어요. 자, 일단은 옷 좀 갈아입겠습니다. 자, 밥을 좀 먹어보자고요. 밥을 차려보겠습니다. 가만히 있어보자. 뭘 끓여먹을까? 끓여봐야죠, 좀. 햇반 하나하고 너구리 하나 먹겠습니다. 많이 먹으면 배 나오잖아요. 요거가 한국에서 가져온 거예요. 우리 와이프가 특별히 가지고 왔어요. 요거는 한국산 너구리예요. 한국에서만 파는 거잖아요, 그죠? 미국에는 이 너구리가 없어요. 맛이 완전 틀리더라고요. 그래서 자, 마이크로웨이브도 처음 돌려보는 거예요. 한꺼번에 다 돌려도 되나? 2분만 돌려볼까요? 어떻게 하는 거니? 오, 잘 되네. 잘 되네요, 다. 이것도 잘 되고. 다 잘 돼요. 테레비를 봐야죠.
무빙을 봐야죠. 무빙. 무빙이 안 나왔더라고요. 그쵸? 왜 무빙이 안 나왔지? 자, 지금 너구리 끓이고 있고요. 아, 너구리 이거 물 한번 물 한번 끓여가지고 헹구려고요. 물 한번 끓여서 헹구고, 자 저기 우리 가족 사진하고 우리 어머니가 뜨신 그 저거예요. 강아지들, 강아지들 데리고 나왔어요. 가족 우리 저. 저 왼쪽의 사진은 우리 아들하고 둘째 아들, 우리 딸이 없을 때 미국에 오기 전에 바로 찍은 여행 다니다가 찍은 사진이에요. 저거 오른쪽은 이제 저하고 우리 와이프 오고 정동진에서 데이트할 시절이에요. 모래시계 때문에 유명해지기 전에 정동진에 자주 갔었거든요. 그래서 모래시계 전 때입니다. 저게 93년? 93년일 거예요. 아유, 오래전이네요. 그 30년 전인가? 야, 30년 전 사진이네요. 그 오른쪽은 우리 와이프 이제 결혼해가지고 한번 확인해 볼까요? 오, 잘 되네요. 아주 very good. Thank you. 자, 오, 물도 되게 빨리 끓네. 엄청 빨리 끓어요. 그죠? 자, 이제 요거를 헹궈가지고, 잠깐만요. 다시 물을 붓고, 너구리 하나 딱 끓일 양만 물을 끓이자고요. 맛있게. 반찬을 좀 꺼내볼까요? 자, 반찬을 꺼내보겠습니다. 뭐가 이렇게 많지? 반찬이? 아, 단무지 그리고 김치. 김치를 더 싸주신 건가? 어머니가? 소세지도 있고요. 소세지는 뭐 지금 먹을 일 없고. 아, 이 장조림부터 빨리 먹어야겠다 진짜. 장조림 그리고 이 뭐지? 아, 오이지? 오이지도? 별로 먹고 싶지 않은데, 오이지? 오이지는 나중에 먹자고요. 이게 고추. 짠 건데, 그럼. 요거가 뭐지? 오이김치인가? 아, 갓김치. 아, 요거. 맛있겠네요. 갓김치. 요거는 한국산 너구리예요. 다시마부터 넣고 후레이크 넣고 분말수프 넣고. 오, 맛있겠다. 라면 투하. 부스러기도 다 투하. 아유, 뚜껑이 있어서 좋네요. 뚜껑이 그동안 없어가지고. 아, 너구리가 다 익었어요. 이제 너구리 다 익었고요. 갓김치, 햇반, 장조림, 고추. 이거 고추 뭐라 그러죠? 이거 고추장아찌인가? 고추장아찌 이렇게 해서 먹겠습니다. 아유, 군침이 확 도네요. 잘 먹겠습니다. 단무지하고 김치는 나중에 먹자고요. 짜자자자. 어디? 요거가 무슨 광고 있었잖아요, 그죠? 너구리 한 마리 몰고 가세요. 그랬나? 그럴 거예요. 한국 너구리가 진짜 맛있거든요. 미국 너구리하고 맛이 틀려요. 잘 먹겠습니다. 저는 내일 아침 새벽부터 출발할게요. 잘 먹을게요.